알기 쉬운 생활 법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외국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 마돈나, 휴잭맨, 또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차인표 시네라 부부, 홍석천 씨 이런 분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앞에 배우들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홍석천 씨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왔죠? 형이요? 그러네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예. 우성훈 변호사님은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도 뭐 연예인이고 다들 뭐 부자라는 거 이해는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입양입니다. 자, 수많은 선행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선행이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는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뿐 아니라 입양을 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입양하면 가장 궁금한 점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원하면 입양할 수 있는 건가요, 오 변호사님? 네, 법령상으로는 성년이 된 사람은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령상 입양은 크게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있거나 동의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민법상 입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보와 보호 아동의 입양을 입양특례법상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유보호 아동이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하는 것이고 어서 양육 능력이 없는 그런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반 입양 그리고 친양자 입양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곤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뭐 요건과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예. 아, 일반 입양은 그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예. 아, 입양이 가능합니다. 아, 즉 미혼도 가능한다는 건데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홍석천 씨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예, 이때는 이제 친생 부모의 성과 보는 물론 아,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고요. 아, 입양하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친생 부모와의 관계도 종료가 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실제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 아, 이때 가정법원은 양육 환경이라든가 동기, 또 부모의 경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입양을 허가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즘 뭐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족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입양을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듣기로는 혼자 사는 남자 같은 경우는 입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성인이면 입양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성인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 변호사님, 입양이 될까요? 네, 요새 결혼들을 많이 안 하셔서 예. 미혼이신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가끔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년자라면 혼인을 하지 않아도 입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새 입양 기관에 미혼이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입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신청을 해도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럴 경우에는 절차상 그냥 협의 입양 방식에 의해서 그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연인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조카를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을 입양할 수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년자라면 혼인 여부와 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혼은 조금 이제 그 입양 기관에서 좀 통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절차상 그 협의 입양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 친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양친이 될 자와 양자가 될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면 또 그때부터는 부모로서의 역할, 뭐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자, 친부모 친자녀 자격이 그대로 주어지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 서두에서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 보면 법으로 낳은 아이가 되죠. 아, 예. 법으로 낳은 예, 아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혼인과 비슷한 관계가 되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아무 관계가 없던 남녀가 네.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 양자 제도는 법을 통해서 친자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돼, 아, 그러니까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이 그 입양 자격과 능력이 모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입양을 허가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입양 자녀들은 양부모의 친생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 대상자 지위를 갖는 것은 물론 네.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로서의 권리, 의무 이것들이 보통의 자녀와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잘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뭐 이렇게 입양이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동기가 굉장히 불명확하거나 예. 양육 능력이 부족한 부모가 입양한 경우라면 네. 부모와 아이가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실제 판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네. 탁구 선수로 지내고 있던 어떤 사람을 입양을 하려고 했지만 예. 판례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입양을 하는 동기가 굉장히 불명확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잘 지냈는데 왜 입양을 하려고 하냐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거부된 적도 있었고. 자, 반면 허가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실제 어떤가요? 예,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돼야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반 당사자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네.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또한 특이한 것은 이제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서 악질이나 네.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역시 입양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나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서로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동기가 뭐 예. 악질, 불순하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네. 아주 나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양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파양도 당연히 뭐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양 무효와 달리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양자 관계를 끝내는 예. 파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입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나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어떤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자녀다.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법으로 낳은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높은 책임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양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